여기에 지금 보면 이 빨간색이 사실은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중에 폭탄들이 있습니다.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 몰상식의 인사 대참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무위원 후보자 중 10대 비리 의혹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은 후보가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레드카드 한 장만 받으면 퇴장입니다. 하물며 국정을 운영할 국무위원 후보들입니다. 19명 모두가 퇴장감입니다. 10대 의혹 중 7개 이상을 가진 비리 종합한 후보도 무려 9명입니다. 2명 빼고 모두 각종 찬스와 특혜 의혹이 후보자 전체가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입니다.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입니다. 퍼펙트. 당선인과의 끈끈한 인연이 뚫기 어려운 방패막이 되어 검증을 패싱한 결과입니다. 구관왕 한덕수 후보자는 슈퍼 로비스트로서 김앤장에서 20억이나 받았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탈세왕 이상민, 셀프 찬스왕 원희룡, 왕중의 왕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 모두 국민 상식을 넘어선 의혹들로 가득합니다. 다음 주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을 묻어둔 채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허위 답변한 후보만 16명입니다. 후보자들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과 비리, 특혜로 넘치는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